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어트 로그입니다. 체중 감량을 위한 다이어트를 하면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가진 적 없으신가요? 왜 나는 식단과 운동, 생활 습관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도 어느 순간 갑자기 요요가 오는 걸까? 그것은 바로 몸에서 해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체중 감량과 해독이 무슨 연관인가 싶겠지요? 동물이든 사람이든 음식이나 환경을 통해 들어온 외부에서 들어온 독소들을 지방에 저장한답니다. 보통 독소는 지용성이며 몸속을 돌아다니면 생명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뇌가 지방에 독소를 가두고 몸에 저장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신진대사를 낮추는 다이어트가 아니고 잘 먹고 적절히 운동하는 다이어트를 해도 초반에 살이 잘 빠지다가 중간에 정체기가 오고 다시 증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만큼 자신의 지방에 독소가 많았고 현재 몸에서 독소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서 몸이 위협을 느끼고 독소들을 다시 지방에 저장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물론 요요는 원래 하던 식단, 운동, 생활 습관에서 벗어날 때 오지만 자신이 딱히 달라진 것 없이 꾸준하게 건강하게 잘 먹고 운동을 하는데도 요요가 온다면 몸이 독소들로 인해서 위협을 느낀 상태라는 것을 인지하시면 됩니다. 마치 우리 주인님이 위험하니 독소들을 저장할 지방을 대령하거라 라는 상태인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 몸이 독소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 내 몸에 오랜 시간 동안 쌓인 독소들이 많다. 즉 몸이 처리할 수 있는 양보다 쌓인 독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먹었던 음식들,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자신의 몸에 쌓일 수 있는 독소의 양들은 천차만별이랍니다. 두 번째, 살고 있는 환경과 음식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독소들과 내분비 교란물질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지방에 쌓여있던 독소들을 처리할 시간과 능력이 없다. 세 번째, 장과 간의 해독 능력이 부족하고 해독을 뒷받침해줄 영양소가 나의 몸에 부족하다. 간은 우리 몸에 들어온 독소를 해독하는 대표적인 장기이며 장은 독소를 배출하는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간이 탄수화물을 처리하느라 지쳐있으면 독소들을 처리할 능력이 없으며 지방간 간 경화가 있는 경우에도 담즙이 부족하여서 해독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장누스 증후군이나 다른 장에 관련된 질병들이 있다면 독소가 몸 내부로 침투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장의 배변 활동이 원활하지 않으면 독소 배출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네 번째, 땀을 흘리지 않고 있다. 땀은 장과 간과 다르게 독소들을 몸 밖으로 빠르게 배출시켜주는 통로입니다. 자신의 장과 간이 해독 능력이 떨어져 있을 때 빠르게 몸 밖으로 독소를 배출시킬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오늘은 체중 감량 시기에 자신이 식단과 운동, 생활 습관을 변화하지 않았는데도 요요가 오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시리즈에서는 간의 해독 능력을 올려주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자신 주변에 어떤 것들이 계속 몸에 독소를 주입하게 만들고 있는지, 혼자서 장의 치료를 할 때 어떤 것들을 하면 도움이 되는지에 관하여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